아니 겁도 없이 온 동네 개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녀석. 아, 판단은 왜 그러는 걸까? 안녕하세요. 토끼 전문 수의사시라면 그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적극적이네. 저기요, 판다 여기가 왜 이렇게 개들을 쫓아다니는 걸까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이벤트가 있었을 수 있어요. 토끼가 이런 야외 환경에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좀 공지에 몰리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강아지로 인해서 조금 좋은 경험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기척이 느껴지면 천적이 물러간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함께 지내던 무리가 사라지고 혼자가 된 뒤 길 위에서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마주했을 녀석. 아마도 그런 순간에 반려견과 이웃들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었고 그 기억 덕분에 토끼인 판다가 개들을 경계하지 않고 다가서게 된 게 아닐까 싶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엄청 특이한 토끼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아주 친화적인 토끼가 되기까지 그 같이 지내주셨던 다른 보호자분들의 도움이 아주 컸을 것 같아요. 지금 강아지한테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좋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좀 더 신경 써주기로 한 로제네 가족들. 자, 토끼 전용 집도 마련해주고 이름표까지 달아주면 오, 판단의 임시 거처 완성. 당분간은 이제 저희 주민들이 좀 이렇게 돌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집이랑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토끼가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사료하고 건초만 그 주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그렇지. 여기에 토끼의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나 당근 대신 전용 사료와 건초를 주십사 하는 안내문까지 적어뒀다. 자, 맛있고 건강한 식당과 함께 아늑하고 포근한 잠자리까지 마련해줬으니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토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고마워요, 타제리. 토끼가 귀엽고 순하고 겁나 착해요. 그리고 강아지하고도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를 좋아해요. 토끼를 사랑하는 분이 나타나서 토끼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가지고 아마 강아지들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좋은 짝 있으면 뭐 입양 보내는 걸로 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